네, 요즘 시장이 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좋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신재 시장이 신고가 맞아요. 경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신고가, 일단 뭐 단순하게 장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장세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가 아직 뭐 고점을 넘어가진 못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코스피도 사실 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신고가와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지수가 뭐 금방 4200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4000을 넘은 것 같은데 4200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이제 신고가가 좀 계속 경신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장세에서는 항상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거기에 따르는 차익 매물 장세가 나오고, 또 차익 매물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또한 번, 그냥 별거 아닌 뉴스로 좋은 뉴스만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래서 좋다, 오늘 이래서 장이 좋다 이러면서 또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요즘 미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뭐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뭐 잠깐 0.51% 빠졌다가 올라갈 때 또다시 1.4% 1.5%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신고가 경신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에 계속 뭐 하루 이틀 빼놓고 매일 올라가는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신고가 계속 경신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내 종목도 신고가인 게 사실은 좀 부담이 좀 스러울 수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내가 장을 따라간다 해서 뭐 지금 장을 주도하는 지금 이 종목 내가 빨리 사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 일단 차익 실현에 주 타겟이 됩니다. 주 타겟이 되기 때문에 지난 이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좀 재미없는, 지지부진하고 별로 변동 없는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신고가 장세에서 조금 더 유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좋았던 이유가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제 그냥 장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명분을 항상 뒤따라오는 뿐인데, 어제 이제 그 명분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경제 지표거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뭐 40%, 50% 이상씩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뭐 30이었다면은 뭐 35, 36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한 30%, 40%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이제 사실 저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 보고서는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항상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빠졌던 게 최근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정말 좋게 나오면은 이 금리 상황을 좀 걱정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이 그때 아주 다행히 빗나가면서 금리가 내려오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까지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또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 시장 금리에 대해서 또 다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 금리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이전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올라가면서 시장을 안 좋게 만들었으면서 지금은 똑같이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면서 왜 금리가 오르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때 하락장을 예상할 수가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미국의 채권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매수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지만은 그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그거를 은행에서, 연준에서 대신 매입을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안 올랐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매수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이 매입을 굳이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훨씬 먼저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고 채권을 만약에 내가 100%를 비중 100%로 계속 사고 있던 것들을 90%, 80%, 70% 이렇게 점점 매입금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거든요. 이렇게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매입이 이제 0%까지 떨어지고 남은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기준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지 않고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해주는 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연준에서는 이제 매입 동기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 4월 FOMC는 조금 빠르고요. 6월 FOMC 때부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채권 테이퍼링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채권 매입 규모를 좀 줄여가는,
원래 121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100만 달러, 100만 밑으로 아니면 80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줄여 나가는 폭을 보이면은 시장은 그때부터 조금 상승세가 좀 꺾여 가면서 좀 고점 대비해서 한10%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FOMC의 발언들, 이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발언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그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좀 관리를 좀 해나가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연준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 이제서야 나타난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 금리 흐름 보면서 이제 하락장을 좀 예측을 해보는 하락장까지는 아니고 조정장으로 나타날 조정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락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라 그러면은 이 금리에 대해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연일 뭐 미국에서 경기 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덩달아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 다음 달, 한 6월 정도면 그러면 이 조정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전문가님의 6월 이야기는. 15일이 이제 FOMC 일정이기 그래. 때문에 아마 한 1, 2주 전부터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챙기는 게또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음 달 말쯤이면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금리를 확인하시고 또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인사들의 발언들도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단연 화학 업종이 좋습니다. 네, 화학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 나오면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틸렌 같은 거 되게 플라스틱이죠.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좀 되기도 하고 뭐 각종 광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좀 되는데 일단 지금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시장 지도도 보면은 대부분 파란색이지만은 이제 화학 업종에는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는 것들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화학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이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그다음에 또 친환경 관련된 뭐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테마지 이런 것들이 모두 화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화학과 관련된 업종에서 좋은 뉴스들이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원래는 배터리가 좋았다가 아니면은 뭐 석유화학이 좋았다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에틸렌 쪽이 좋았다가 친환경 에너지가 좋았다가 좀 돌아가면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학 업종에 좋은 뉴스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LG화학이나 이제 포스코를 보면 좋은 뉴스들이 여기서 좀 나오기 시작하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부터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공장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을 포함을 해서 이 밑에 조금 더 관련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장비가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이 소재와 관련됐다든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타난 데유플러스도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서 증설을 하게 되니까 CNT 관련주다라고 해서 데유플러스도 급등이 나오고 바텍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포스코의 리튬 관련돼서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도 배터리 원료나 소재, 배터리 소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리튬, 코발트, 이제 알루미늄, 망간 이제 이 정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한번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 차화정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했고, 최근에는 차화전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하듯이, 화학이라는 것이 좀 빠지지가 않습니다. 뭐 자동차는 뭐 자율주행 때문에 좋게,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차 때문에 좋아지겠는 건 알겠고, 반도체는 뭐 앞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필요할 거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화학은 이제 어디서 이제 포함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산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철이었거든요. 뭐 자동차를 만드든 간에, 건물을 짓든 간에, 뭐라든 간에 철이 항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의 가장 뒤에는 이제 제철소가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가장 그 뒤에는 화학 업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이제 기본 뼈대, 차대라고 하죠. 이차 뼈대를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뭐 철이 들어가는 비중보다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뭐 하물며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요. 아까 뭐 LG화학에서 나왔던 이 CNT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데다 활용을 하고 건설에도 활용하려고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원료 만드는 최후방에 어떻게든 리튬이 들어가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의 가장 최후방에는 화학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화학들은 앞으로 시장이 점점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화학 업종은 그 뒤따라서 같이 좀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은 좀 단기 테마나 이런 게 집중하실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좀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화학 업종에서 지금 화학 업종이 장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화학 업종 중에서 신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화학 업종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